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어젯밤에 미국 시장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1.79% 하락 마감을 했고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한 부분은, 그 전날에 고용 지표도 잘 나왔는데, 어제 경기 지표도 상당히 또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고용 지표, 또 어제 경기 지표, 요즘엔 주식시장이 이렇게 뭔가 좀 경기가 탄탄하다라는 신호가 주식시장한테 악재가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11월 달에 대한 거. 56.5인데, 이게 이제 그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수라는 것은, 중요한 게, 제조업 지수 그러면은 주로 미국에서 수출과 관련돼 있고요. 서비스업 지수는 미국 내 내수와 상당히 관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 내수가 상당히 지금 좋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전날에 고용이 탄탄한데 내수가 좋구나. 아, 이러면은 미국의 수요가, 소비가 탄탄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또 10월 달에 대한 공장제 수주도 보니까 전월비 1%가 올랐습니다. 전망은 0.7% 오를 걸로 봤는데 1%가 올랐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경제 전망이 이제 뭐 좋은 거죠. 이렇게 되니까 긴축이 완화되는 게좀 더뎌질까? 또 내년도에 금리가 목표 금리가 더 오를까? 물론 이제 오른다고들 다들 얘기는 했기 때문에 오를 걸로들 뭐또 예상들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지표로서 이렇게 보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장은 안 좋게 본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불난 집에다가 부채질한 게 누구냐면은 그 월스트리트저널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연준이 내년도에 금리 5% 이상으로 올릴 것 같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이거는 뭐그 내년도에 5% 이상 올릴 거는 시장이 이미 다들 짐작들 하고 있어요. 다 예상들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말을 했냐면은 2월 달에도, 그러니까 이번 12월 달에 빅스텝 할 거가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0.5% 인상할 것 같은데, 내년 2월 달에도 또 빅스텝을 할수 있다. 이럴 가능성에 대해 아주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지금까지 나오던 얘기들 중에서 없던 얘기예요. 근데 없던 얘기를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던져버린 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이번 고용도 너무 좋고 또 경기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번 2월 달에도 또 빅스텝 자연스텝 네 차례 했으니까 빅스텝 두번 정도는 할수 있지 않느냐. 12월 달에 한번 하고 또 이제 2월 달에 한번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죠. 속도가 시장은 그 12월 달에 0.5%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0.25씩 좀 가고 이런 걸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이제 그 다음에 0.5% 또할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어제 시장이, 미국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또 거기다 또 이제 뭐 악재도 하나 있었죠. 나스닥의 안 좋은 악재가 테슬라가 중국 공장의 생산량 축소 소식이 있죠. 중국 쪽에서 뭔가 좀안 팔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급락을 좀 했는데 6%가 넘게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안 팔리는 게 이게 전기차 시장이 안 좋아서 안 팔리는 게 아니고요. 중국 내에 있는 BYD라든가 다른 전기차 그 저기들이 이제 막 약진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덜 팔렸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빠지니까 또 기술주들한테 또 이런 것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그 빠졌는데 이제는 이번에 CPI가 지금 12일날 발표가 되죠? 13일날인가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갑자기 날짜가 헷갈리는데, FOMC가 12, 13인가, 13, 14인가, FOMC 바로 전날이에요. 13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CPI가 발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간에는 CPI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별로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죠. 왜냐하면은 CPI가 얼마가 나오든 FOMC 때 0.5%만 인상하면은 그러면은 산타랠리 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CPI 중요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는 CPI가 오히려 중요도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12월 FOMC 때는 0.5%는 분명히 하겠지만 이번 CPI가 만약에 높게 나와 버리면은 2월 달에도 0.5% 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연결이. 예,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시장에 하나의 이제 그 굉장히 또 무거운 추가 위쪽에 얹혀지는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번 CPI 중요도가 상당히 좀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시장은 다시 또 이제 CPI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걸 확인하려는 심리들이 또 이제 나타나겠죠. 자,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 자리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수렴권에 지금 딱 와있죠. 위쪽에 천정이 있고 아래쪽에 마룻바닥이 있는데 어제 이 아래쪽에 마룻바닥까지 빠졌다가 일단은 아래꼬리가 나왔어요. 오늘은 뭐 웬만하면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라도 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던 그런 기사 같은 2월 빅스텝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한번 밑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저는 이제 바라기로는 이것을 4100을 좀 넘으면서 이 지붕을 좀 탈출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계속 드렸죠. S&P 500이. 근데 만약에 S&P 500이 여기서 CPI가 높게 나왔다고 그래서 조정받게 되면 3800까지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쩌면은 요번에 이 지붕을 위쪽으로 탈출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관찰을 좀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은 이 CPI와 관련된 경계감이 주 하반에 주 중반 주 하반 이제 오늘 이제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수 목 금요일 갈수록 이 경계감이 더 짙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쩌면은 뭐 오늘 밤에는 또 다른 얘기들이 돌고 이러면서 조금 무거운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이 깨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2400이 깨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심리적으로 좀 타격이 좀 있을 테니까 조금 더 빠지겠죠. 그렇다면은 121선이 있는 2370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CPI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이 나는 형태의 시나리오를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간 없었던 화두를 던졌다는 게 중요해요. 2월 달에도 또다시 빅스텝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이슈. 이것이 과연 어떤 이제 이 파장을 또 불러일으킬 것인가. 시장에서 사람들의 신경을 굉장히 날카롭게 세우게 만드는 이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CPI 발표 때까지 다음 일주일이죠. 다음 주 13일까지는 어쨌든지가 좀 관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망을 좀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뭐 전저점을 깬다든가 내가 설정해 놨던 어떤 마지노선을 깨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확보를 좀 해두시고 또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 수익이 또 많이 나 있는 종목들도 현금 확보를 좀 해두시면서 현금 확보를 좀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CPI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결정을 하는 그런 형태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제 FOMC 때 이번 0.5% 금리 인상 이후에는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 반등 전에 시장의 움직임이 어디까지 변동성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다 보이기 때문에 조금 좀 관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삼강 M&T 되겠습니다. 예, 삼강 M&T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풍력 관련주죠. 예. 해상 풍력 관련 이제 그 하부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해상 풍력 쪽이 상당히 지금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해상 풍력 쪽으로 진출한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1년 만에 작년에 91기가와트 규모에서 올해 183기가와트까지 해상 풍력 쪽의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두 배가 넘게 지금 확장이 됐고 매년 계속해서 더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만하고 캘리포니아가 부유식으로 확정을 지었고요.
이미. 대만이 제일 먼저 했었죠. 그리고 대만이 이제 삼강 MNT 걸로 이제 쓰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호주하고 일본들도 지금 이제 이쪽도 이제 지금 도입이 좀 유력할 걸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부유식으로 거의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안에다가 안 하고 좀 바다 저쪽 멀리 있는 데다가 풍력 타워를 설치를 하려면은 그러면은 이 그 파이를 박아가지고 하려면 너무 깊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부유식으로 다들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1.9기가와트 2030년도까지 설치하기로 돼 있고요. 대부분 해상풍력으로 달성할 계획인데 그 해상풍력이 대부분 다 부유식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회사가 2025년도에 50만 평의 이제 부유식 야드가 완공이 됩니다. 그럼 글로벌 최대 부유식 야드가 되겠고요. 2021년도에 1조 3천억 수주가 돼 있었는데 올해는 1조 5천억 수주가 예상이 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2025년도까지 공장 풀가동하는 물량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일단 대만 시장은 이 회사가 다 장악을 완료를 했고요. 대만 거는 거의 다 독점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에 이제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최대 주주가 SK 에코플랜트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 회사를 통해서 미국, 일본, 호주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형성이 됐죠. 자, 뭐 보시면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최대 주주 변경 이런 것들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결코 악재가 아니죠. 더 큰 회사 쪽으로 갔으니까. 이제 올라가다 좀 쉬고 있는데 다시 또 2차 파동이 나올 만한 구간까지 조정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매수 가능하겠고요. 시초가 2% 이내에서. 목표가는 일단 2만 7천 원 정도 어깨 부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만 원 이렇게 손절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새롭게 던져진 2월 빅스텝 이슈. 요거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조금 더 관찰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